많다 이거지? 야, 이렇게 다양하게 어디서 사냐? 뿌!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데? 너는 하나밖에 없다고? 난 개구리밖에 없어. 구경만 할게. 재밌겠다. 그럼 제 오뚜기는 이거요. 꿀벌뚜기. 우와, 귀엽다. 귀엽네. 내 오뚜기는 핑크 펭귄. 내게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취소! 잠깐! 내 검정 펭귄 어때? 검정 펭귄. 오, 귀엽네. 그래, 그럼 승인! 아, 나도 승인! 승인! 허. 고마워, 뿌. 오뚜기 두 개 득템, 뿌! 두 개랑 바꾸다니, 뿐하다! 다음 거리는 저는 이거예요. 우주인 뿌! 오! 우주인이다! 그럼 전 이거요. 핑크 고양이. 핑크 고양이. 뿌야! 나 핑크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뿌! 그럼 승인? 승인 뿌! 나도 승인. 승인 뿌! 봐! 귀여워 윙크하고 있어 핑크 고양이. 뽀이뽀이뽀이. 우주인 좋잖아. 우와, 부럽다. 나도 갖고 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응? 아, 또 낼 거 있어? 뿌? 아니, 난 끝. 야야야, 너네 그거 알아? 오뚜기 거래보다 더 스릴 있고 재밌는 거. 더 스릴 있고 재밌는 거? 오, 진짜. 너네 이거 해보면 진짜 난리 날걸? 뭔데? 응? 뭔데? 이 약통 위에 너네 오뚜기들 잠깐만. 오뚜기들을 이렇게 올리고 알까기처럼 쳐서 떨어지는 거 잡는 거임. 오호, 나 알까기 잘하는데? 그래, 한 판 해. 오오오. 그럼 나도 너 같이 해도 되는 거지? 너 뭐 오뚜기 있어? 하나 있어. 난 이걸로만 게임할게. 그러든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스. 오, 이겼다 이겼다. 나 먼저 한다. 아, 짜증나. 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이스. 떨어졌어, 뿌. 난 2등. 3등, 뿌. 잠깐, 너네 오뚜기 걸고. 이 정도 걸 거지? 이 정도? 내 거? 나 한다. 맨 처음에 내 오뚜기 여기 올려놓고 내 오뚜기를 먼저 깔 수 있어. 하나, 둘, 셋. 이거 다 내 거. 아이씨, 뭐야, 다 가져가잖아. 이씨. 안녕, 반가워. 난 새로운 주인이야. 남은 거 다 따갈 줄 알아? 예스. 다 내 거다, 다 내 거. 뭐야, 난 해보지도 못하고 다 뺏겼잖아. 뿌! 자, 여기 너가 좋아하는 꿀벌이랑 핑크 고양이 줄게. 그래서 다 뺏겼잖아. 아, 그럼 이거 다 걸고 다시 게임하자. 좋아. 이번엔 내가 이겨지겠다. 오키님들, 오뚜기 까기 2탄 기대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오뚜기 까기 대결 갑니다. 내가 다 뗄 거야. 그렇게는 안 될걸?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뚜기 거래하고 오뚜기 까기 놀이하기 대성공. 뽀이 뽀이 뽀이. 오뚜기 오뚜기 오뚜기. 좋은 거 뽑았다. 부럽다. 유치해, 유치해. 유치하다니, 귀엽잖아. 그래서 모으는 건데 왜 난리냐고. 너 이거 하나 줄까? 나 줘. 나 그거 없단 말이야. 유치하다며? 흠칫뿡이야, 흠칫뿡이야. 나 정말 빚었는데, 흠칫뿡이야. 알았어, 줄게, 줄게. 진작에 그럴 것이.
진짜 삐질 뻔했잖아. 아, 두 번 삐졌다가는 큰일 났다. 자, 얘들아 조용 조용. 수업한다. 네. 자, 오늘은 22쪽 할 차례죠? 산수육고. 산수육. 야, 설아야. 너 이따 끝나고 뭐해? 학원 가? 아니, 오늘 가는 날 아니야. 그럼 우리 집 와서 이따가 매직 믹시스로 마법 놀이 할래? 그래. 어허, 누가 수업 시간에 떠드니? 비키랑 설아, 뒤로 갈까? 아니요. 한 번만 더 기회 줄 거야. 읽어보자. 이름 봄 씨앗을 뿌렸다. 야, 이따 뭐 먹을래? 아, 방금 혼났는데 또 떠들면 또 혼날 것 같은데. 아. 떡볶이 어때? 오, 좋지. 튀김도 시킬까? 순대 먹을래? 어, 치킨도 먹을까? 너네 자꾸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쪽지 돌릴 거야? 뭐라고 쓴 거야 아주 그냥. 튀김 순대 좋지요? 치킨은 너무 많지? 야! 아니 그게 아니라 쌤통이다 쌤통. 선생님 수업 시간에 떠들면 점수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다시 집중. 1번 문제 풀어보자. 1번 뭐라고 되어있니? 이걸로 놀래켜줘야지. 내 머리에 뭐지? 뱀이다! 백설아, 너 자꾸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할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점수 깎아요, 점수 깎아 선생님. 저희한테도 방해되잖아요. 여보. 얘네가 진짜 수업 시간에 뭐 하는 짓이야? 아하하, 무슨 바퀴 모드로 저래. 뱀이다. 비키야, 이거 장난감 같은데. 오, 비키 박세인, 교무실로 따라와. 죽었잖아.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기? 대성공! 너네 부모님한테 전화할 거야? 안 돼요! 비키야! 바깥에 온통 좀비 세상이야! 여긴 없지? 여긴 안전하지? 아마 그런 것 같아. 휴, 다행이다. 비키야. 어? 왜? 응? 왜? 저기 좀비가. 좀비다, 좀비. 여기도 좀비가 있네. 저 좀비는 오징어 게임 좀비야? 넷플릭스가 다 모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우리 여기 갇혔어. 어? 좀비국? 좀비국에서? 좀비국? 받아보자.
여기는 좀비극이다. 밖은 좀비, 세상으로 바뀌었다. 어떤 곡을 연주하면 좀비는 잠에 든다. 그때 탈출하도록. 어떤 곡을 연주하면? 잠에 든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곡인데요? 힌트라도 주세요! 끊어버렸어. 어떤 곡인지 어떻게 알아? 자장가? 자장가를 쳐볼까? 오! 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좀비 잘도 잔다 우리 좀비. 아니다. 아니네. 어쩌지? 좀비국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좀비국씨? 여기는 좀비국이다. 어, 좀비국씨? 힌트를 주세요. 좋다. 힌트는 가까운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어? 설마 이곳? 설아야, 너 학교 종이 칠 줄 알아? 나 악보 볼 줄 몰라. 아, 그렇지. 아, 나 악보 볼 줄 알아. 오늘도 신나게 좀비 재우고 탈출하기 대성공! 아우, 뭘 이런 걸 보네. 응?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 받기만 하네. 이거 어떡해, 미안해서. 뭔데 그러지? 그래, 또 통화해. 응, 고마워. 아우, 세상에. 뭐야? 뭐야? 접시 받았어? 응, 이거 비싼 거 같은데. 무튼 저녁으로 뭐 먹고 싶니? 삼겹살? 아, 제육볶음! 그래. 그 안 그래도 고기 있고. 그러면은 엄마가 요 앞에 잠깐 갔다 온다. 응? 어디 가는데? 요 앞에 슈퍼. 금방 와. 응, 양파만 사갖고 올 거야. 응, 알겠어. 이게 그렇게 비싸? 뭐 조그만 건데 그렇게 비싸? 어떡해? 깨졌어. 어떡해? 어떡해? 그냥 손에서 미끄러지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진짜? 본드로 안 되나? 아, 안 되잖아. 난 이제 죽었다. 저 어떡해 여러분, 저 진짜 엄마한테 죽어요. 제발. 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당신은? 희망요정. 응, 맞아. 나는 희망요정.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엄마한테 저 죽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 접시 깨졌고. 이거 보세요. 전 이제 끝이에요, 끝. 그럼 희망요정이 희망을 줄까? 어떤 희망이죠? 희망의 미래로. 얍! 얍? 그게 뭐예요? 기억을 지우는 젤리야. 기억을 지우는 젤리? 가끔은 기억하기 싫은 걸 지우는 게 약이 되지. 자, 잘 사용해보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을 지우는 젤리라. 엄마한테 이걸 먹여야 돼. 어떻게 먹이지? 에이, 엄마 젤리를 절대 안 먹잖아. 아,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야. 이 딸기 안에다가 젤리를 숨기면 되지요. 딸기를 파서. 받았다. 뽁. 오, 이 안에 넣으면 되지.
받아주면? 완전 모르겠지. 오하하하 감쪽 같아. 내 어이를 떼고 엄마나 난 죽었다. 대의 금 바위에 왔어? 응. 밖이 엄청 추워. 봄이 언제 되는 거야 대체? 아 지겨워. 응? 빨리 왔네. 너가 그릇을 치웠니? 그게 어디다 놨어? 응? 그게 그릇을 내가 깨버렸어. 뭐라고? 야, 너 그거 얼마짜린데? 게다가 선물 받은 건데 주고 어떡하니? 엄마, 이게 금딸기인데 먹으면 주름이 사라지고 젊어지고 살 빠진대. 갑자기 딸기? 뭐 주니까 먹긴 하는데, 어? 야, 그거 선물 받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일단 먹어봐. 주름이 사라지고 젊어지고 살 빠지고. 어? 세상에, 살 빠지는 건 알겠는데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 먹으라고? 응? 근데 너 저녁 뭐 먹고 싶다 그랬지? 나 제육볶음. 그래 제육볶음 좋지요. 휴, 다행이다. 그래도 이상하게 혼날 거 다 혼난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다행이다. 응? 뭐가 다행이야? 어? 아니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엄마 기억력 사라져서 안 혼나기 대성공! 근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지? 응? 나 위험한 곳. 6학년 뭔가 시크해. 츤데레. 오마이비키 오비키잖아 뿌. 양갈래 피아노 운세 보러 갈래 안 갈래? 야, 너 갈래 안 갈래라고 하지 말랬지. 뭐? 근데 피아노 운세? 아, 피아노 운세 타로 카드 같은 건데 너 걱정 있잖아?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진짜? 뿜! 오, 말해봐.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고민이야. 두 명의 남자? 둘 다 썸이야? 잘 들어봐. 한 명은 좀 잘생겼고 다른 애들한테도 인기가 많은데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 다른 좋아하는 애가 있다. 그럼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나보다 연한데 시크하고 츤데레야. 날 잘 챙겨줘. 그리고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분명해? 널 좋아한다는 게? 오이씨, 분명히 날 좋아하는데 뭔가 말 돌리고 자꾸 한 방이 없어. 고민이군. 나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나? 그럼 그 고민을 담아서 도레미파 솔라시 도 중에 하나를 골라 치시오. 하나 골라서 치라고? 그럼 나는 이 중에 하나? 그럼 시다. 양갈래 시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시! 시작이 좋다. 새로운 길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그럼 설마 6학년? 아니야. 좋았어. 그럼 나에게 고백을 하게 해야겠군. 뿌! 뭐가 좋아? 박세니다. 너도 할래? 피아노 운세 카드. 피아노? 운세? 고민을 말하면 들어줘. 나는 고민 해결. 난 연습하다가 들어가야지. 뿌! 뭐야? 고민을 해결시켜준다고? 그럼 나도 해보지 뭐. 고민이 뭔가요? 내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지. 갖고 싶은 거? 말랑이도 갖고 싶고 오뚜기도 갖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데?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럼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쳐봐.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나 고르라고? 이거지? 미라 미 아! 미 여깄다.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미쳤다니? 미친 건 맞긴 한데 내가 미를 쳤는데. 아하하,
문제 해결 완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뭐가 신나?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 피아노 운세 보기! 대성공! 야, 너 운세 똑바로 안 봐? 이건 사기야, 사기! 와하! 벌써 체육대회는 아닌데 뭔가 봄이 오니까 머리를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봄 너무 좋아. What's the spring? 그래서 얀 브레이드라는 머리 땋는 거를 해볼 건데 짠! 이건 레게 감으라고 G마켓에서 5,500원에 샀어요. 와우, 레게 감. 가짜 모발이라는 건가? 응, 가짜 머리. 이건 그냥 털실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검은색부터 이렇게 보라색까지 그라데이션이 가잖아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 머리로 선택했습니다. 진짜 자연스럽겠다, 위키. 예쁠 것 같아. 나도 처음 해봐서 너무 기대돼. 오늘 옷도 보라색을 입어가지고 이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보라색을 선택했습니다. 기대된다, 두근두근. 너도 해볼래? 안 돼, 내 머리카락 다 엉켜버려. 텔라는 그럼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럼 체육대회 머리하기 준비 시작! 오, 이렇게. 우와, 느낌 진짜 털실 같아. 이렇게 풀어가지고 신기하지? 그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뽑아내줍니다. 오, 이 정도. 이 정도를 잡았습니다. 머리 딸 때처럼 이렇게 세 가닥을 잡아서 요 사이에 가무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가짜 머리를 걸어두고 나머지 머리를 따주는 거예요. 가무를 사이에 걸고 따주는 거예요. 중앙까지. 와우, 안에 가짜 머리 고정됐어. 이제 자기 머리랑 가짜 머리 두 가닥을 같이 따줍니다. 오! 되고 있어! 따주기. 마지막을 끈으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머리가 완성됐어요. 우! 와우, 너무 괜찮다. That's nice. 나이스! 나머지 머리도 해볼게요. 세 가닥을 잡고 가짜 머리를 중간에 넣어주고 진짜 머리로만 따서 고정하기. 마구마구 따줍니다. 오. 틀라야,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손 이렇게 해. 요 세 가닥 사이에 넣어줘. 그거 들고 있어줘. 지금 텔라 손으로 가짜 머리고요. 제 손으로 따고 있는 게 제 머리. 혼자 못하네. 이거 한 명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됐죠? 그러면 텔라 나 봐봐. 좋아요. 그럼 이제 가짜 머리랑 같이 따주는 겁니다. 짠! 이렇게 세 가닥을 해줬네요. 와,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 풀으면 이런 스타일이고 오마이 위키 머리 시그니처인 반묶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머리를 묶어줍니다. 짠! 다 묶었습니다. 반묶음을 했고 이렇게 보라색이랑 어울리는 귀걸이도 하고 반짝이도 했지요. 오, it's very special. Very special이지? 이게 어렵진 않은데 아, 약간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도 되게 화려한 머리카락 연출! 셀카 찍어야 돼. 셀카 찍자! 앞으로 갈래도 이 머리카락을 하고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봐주세요! 우리 오키님들은 체육대회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줌으로써 너무 과하지 않게 또 예쁘게 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진짜 힙해. 힙하다, 힙해. 여기다 머리띠에도 예쁘겠다. 막 하트 뿅뿅 머리띠 이런 거. 오, 나도 해볼게. 오. 어떤가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너무 재밌지, 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체육대회 인싸머리하기 대성공!
어떡하, 어떡하. 한 번만 대신 쳐줘. 응, 너가 해. 응, 진짜 나쁘시야. 그럼 너가 해준 걸로 하고. 선생님, 오비키가 자기가 안 치고 거짓말로 그 어때요? 아니거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는데. 너네도 봤지? 야, 너 왜 이렇게 오뚜기 많냐? 엄마가 어제 용돈 준 걸로 문방구 오뚜기 다 털었지? 어? 나 하나밖에 없는데 부럽다. 부럽냐? 이 세상 오뚜기는 전부 다 내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뭐라고? 오뚜기 까기 게임이 있는 한 세상 오뚜기를 다 가질 순 없어. 오뚜기 까기? 나 그 게임 잘하는데? 잘한다면 덤벼보시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오뚜기도 뺏어 보라고. 응?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덤벼라. 까불지 마. 이제부터 오뚜기 하나로 8개 따는 방법을 알려주지. 너는 한 개밖에 없다고? 어, 처음에 하나씩 걸어서 게임하는 거야. 바로 따버리면 되겠네. 그렇게는 안 될걸? 무조건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야 해. 응? 박세인이 저 가위바위보 점을 볼 때 꼭 보자기를 냈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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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짜증나잖아? 다행이다! 사실 이번에 가위바위보에서 졌으면 이길 확률이 희박해졌을 것이다. 하나 걸면 되지? 짜증나! 한다! 내 걸로만 깔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스! 이거 다 내 거! 오, 총 두 개가 됐어! 뭐 하나쯤이야? 오뚜기가 많은 자에게는 하나가 대소롭지 않겠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왜 이렇게 혼자 진지충이야? 덤벼라! 참네. 박세인이 가위바위보 점을 보고 있다. 저 점을 볼 땐 가위를 제일 많이 냈어. 이번에도 가위일까?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다행이다! 뭐야? 진짜 하늘 족족이 저! 두 개 걸지? 짜증나! 진짜 짜증나! 내 오뚜기도 두 개 걸고 내 오뚜기를 유리한 위치에 놓고. 됐어! 간다! 가자! 가자! 다 내 거, 다 내 거! 이거 원래 내 거! 난 해보지도 못하고 자꾸 잃기만 하잖아? 짜증나! 소중한 오뚜기 네 마리다! 다행이야! 이제 마지막까지 이기면 진정한 승부가 갈리지. 선생님 오시기 전에 빨리 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드디어 내 차례네! 죽었어 아주? 어? 이번에 드디어 내 차례야! 긴장되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못 닿잖아! 좋아! 저로의 기회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다 내 거다, 다 내 거! 우와! 다 내 거야, 내 거! 여덟 개나 생겼어! 너 이 사기꾼! 빨리 내놔, 내 거 내놔! 이게 왜 사기야? 너희들 연습 안 하고 학원에서 뭐 하는 거야? 죽었다! 너네 당장 오뚜기 앞서!